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댓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죠. 그의 연인님. 초등생 정도의 정신 연령이라면 꾸지람을 들으며 도덕을 강요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지난번 방송 때 네. 장해찬 얘기를 하다가 네네. 여기 나온 건데 그럼 어린이들은 도덕을 강요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처음엔 그래요. 아, 처음에는? 어. 그것도 어린이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잘 발달된 어린이들은 강요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강요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런 내 처벌에 맘대로... 따르니까 강요라고 아, 느끼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인사 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왜 오지 마? 아무데나 싸면 안 돼. 그러네요. 네. 네, 장해찬의 정신 연령을 분석해 주셨고요. 네, 04220618380 박님 월북하는 심리학 너무 좋아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셨고 이어서 또 김민주님. 사우디 왕조 국가와도 교류하고 일본왕, 영국왕은 심지어 추앙하고 재벌 세습은 찬양까지 하면서 왜 북한의 체제는 극혐할까요? 본인이 오히려 세뇌당한 거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 있을 듯 싶어요. 북한 체제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면 북한 인민들이 뒤엎겠죠.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하는 북한 주민들 보면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한민족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보다 알아보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더 유익해 보이네요. 북한을 추종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적대시하지는 말자는 방송인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5.18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학생회에서 보여주는데 죽어라 외면하던 제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불편한 마음. 하, 진짜. 제 주변에 소극적이고 비겁한 이런 친구들만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이겠지만 그러면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 비난하지 말든가, 잘 모르면 침묵하든가. 오히려 비난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그 이 사전에도 얘기 나눴는데 북한 체제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면 북한 인민들이 뒤엎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됐었거든요. 예전에 좀 그 얘기 듣고 머리를 띵 맞았던 것 같아요. 모든 독재 정권들이 전 세계에서 다 항쟁을 일으키고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다 뒤엎는데 왜 북한만 그렇지 않냐.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독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다 그러죠. 어떤 독재도 장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거기를 지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70년 넘게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2,500만 이상 거의 뭐 지금 한 3,000만 가까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독재적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 불가능합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역사가 없죠? 없어요. 불가능해요.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분단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기에 눈 뜨고 싶지 않은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사연 지난번에 댓글 남겨주신 분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새롭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도 되게 공감했습니다. 잘 모르면 침묵하든가. 왜 비난을 하냐.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비난하는 건 너무 쉽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 딱 잡으면 아 쟤는 저래서 그럴 거야. 네,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안다고 생각 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조중동이 준 정보를 가지고 네. 왜곡된 북한에 대한 견해를 세워놓고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죠. 잘 모르는 걸 모르시는 거구나.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월북하는 심리학은 이제 한 2회차 정도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회 분석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대파와 관련돼서
저희 사전에 지금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수정이 여기에 또 불을 질렀거든요. 윤석열 대파 한 달에 875원이라고 한 걸 가지고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한 거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경제부총리인가요? 이 사람이 마트에 가가지고 875원 대파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은 위에 할인가가 있어요. 천 얼만데 이게 할인돼서 875원 뭐 포인트 삭감하고 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을 시켰는데 그냥 잘 몰랐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왜 다시 마트에 방문을 하고 이수정은 왜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한 건지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 대파 건이 약간 잊혀질만 했는데 네. 네. 이수정이 다시 불을 질러서 네. 국힘이 대파당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네, 총선에서. 맞습니다. 탄핵 민심이 일파만파. 네, 일파만파. 자 이게 이수정이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답변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정은 나름대로 윤석열 실드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쵸. 이게 머리가 안 따르는 것 같거든요. 아, 쉽지 지적, 않거든요. 지적 능력이. 그 실드라는, 아, 실드라는 게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네. 실드 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과 국민들의 심리를 알아야 실드를 칠 수 있어요. 그래야 먹히잖아요. 이 두 가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실드를 잘 못 쳐요. 근데 심리학자인데. 범죄 심리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반적인 아니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네. 범죄 심리학자도 일반 심리학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안 했는지 범죄자들의 심리는 아는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 무서운 거 보니까 이 사람들 범죄자네 너무 무섭네 그래서 눈치는 많이 보는데 국민들의 심리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드를 치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실드를 치는 건데 이수정이 머리가 좋으면 좀 이 뭐랄까요 프레임 같은 걸 전환시켰어야 되거든요. 대파를 물어보면 뭐 양파로 대답 남자가 뭐 세상 물가를 다 알 수 없지 않느냐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물론 그래도 윤석열이가 모른다래 지금 설치는 건 잘못인데 네. 그게 싹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수정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를 프레임을 싹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중에서 일부만 수정해요. 자기 이름처럼. 그래서 그래서 수정.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수정을 해서 어릴 때부터 네. 이수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만 딱 수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옛날에도 명품백 사건 물어봤을 때도 명품백인지 아닌지 네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일부만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싹 전환시키기보다는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분만 수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에 맞는 그 실드법인 것 같긴 하나 국민들이 들으면 화나죠. 네. 뚜껑이 그렇죠. 팍 열려버리죠. 네. 그 아까 토론한 게 뭐냐면 한 뿌리에 만약에 875원이면 약 900원 아닙니까? 네. 대파를 보통 5개씩 막 묶어서 팔아요. 6개씩. 네네. 그러면 5945, 뭐 4천원, 5천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거든요. 물가 네. 비싸다고. 비싸다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합당한 가격이다 그랬으면 그 비싼 물가가 합당하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을 욕하는 거죠. 더. 네. 더 연맥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스텝이 꼬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순발력 있게 실드를 쳐야 되는데 머리는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 상황, 상대방 심리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억지 실드를 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수정이 그 명품백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했을 때도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대응은 안 했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정말 창의적인 대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또 꽂히는 혹은 자기가 자신 있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그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 꼬투리 그거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는 건들질 않아요. 아예 방향을 틀어서 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약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금 변명을 여러 차례 하는데 이수정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해요. 이제 이 사람만의. 곧 끝나겠어요, 진짜. 이수정. 이분은 뭐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거죠.
너무 실망감을 주는 사실은 학자로서의 그런 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건 기대를 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니 그 사실 이건 뭐 윤석열 그 뭐 인간비대 노릇 해주느라고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누가 봐도 뻔한데요. 네. 그 윗사람 눈치나 살피는 인간이 무슨 학자겠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실드는 안 쳐도 되잖아요. 그런, 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실수하셨나 보다. 아, 지금은요 실드를 안 쳐도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까야지 당선권에 들어가요. 지금 출마해가지고 거기 나와서 지금 지지율 떨어져서 밀리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 적극적으로 쳐야지 당선될까 말까 해요. 그게 정치적 판단력이에요. 지금 한동훈도 치고 있는데. 네. 한동훈도 치고 있잖아요. 살려고. 근데 왜 이러냐고요. 그게 바보죠. 근데 얼마나 어리석으면 처음에 윤석열을 실드 친 거는 이해가 돼요. 그때 실드 안 치면 공천을 못 받을 테니까. 근데 공천 받고 나면 안면물수하고 쳐야 자기가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가 지금 죽을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정치할 만한 정도의 이 영악함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기 합리화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전 좀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원하는 거 지금 국회의원 후보니까 원하는 답변은 사실 국민 입장에서 뭐가 화났을 그렇죠. 거고 뭐가 기분 나쁘고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고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실드도 실드인데 들었을 때 진짜 야 그거 한 뿌리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의 궁금증이 좀 팍 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그러니까 정치할 사람은 아닌 건 거죠. 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궁금한 것들이 튀고 뭐 그 디올백 같은 것도 그냥 진짜 가짜 그냥 네. 되게 개인적으로 그냥 순간 떠오를 만한 질문들에 오히려 포커스를 하고 진짜로 그러니까 대중이나 국민이 원하는 거에는 관심조차 없거나 근데 실력자들이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사소한 것들에 대해 궁금했던 거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게 습관화돼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아유, 구체화하는 거는 그렇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저는 이게 습관처럼 느껴지긴 했거든요. 아니요, 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 에이, 한단 가지고 이렇게 싸 뿌리 같은 한 뿌리 얘기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뱉은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좀 고민이 되더라.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사람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 정도의 공감 능력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황상무 회칼 테러 수석이라고 부르나요? 회칼 테러 수석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도주대사도 급하게 귀국을 했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아직 소환 일정이 없다면서 이렇게 묵살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왜 이렇게 바로 대응을 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또 대응을 바로 하면 또 궁금해요. 네, 원래는 버텼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버텼어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태도를 바꿔서 결단을 내린 건데 지금 총선이 상당히 위험해졌다. 총선에서 국힘당이 그게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간불 들어왔다 이런 이제 상황인 거고 거기에는 윤석열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네. 똥볼 차던 윤석열. 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나름대로 제가 총선을 돕겠다고 뭐 하는지 몰라도 열심히 민생 토론을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사기 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사기 혐의로 지금 고소당하고 입만 열면 지금 국민들을 뚜껑 열리게 해서 표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건 윤석열만은 아닐 테고 구구 사대주의 세력 전반이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큰일이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이제 극우 신문들 그리고 뭐 한동훈도 깔짝대긴 했지만 국힘당에서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예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탈당해야 된다. 네네. 뭐 선거 말아먹으려고 저러냐. 그렇죠. 등등등 막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뭐 국민들도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또 배후에는 미국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고를 했을 수도 있죠. 너 계속 버티다가 총선 망가지면 우리도 못 도와준다. 좀 적당히 해라 이 자식아. 이랬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네. 윤석열이. 그래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본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항복을 하고 뒤로 물러서면 돌아서서 칼 가는 놈이에요. 아, 그렇죠. 네.
끝나고 총선 이것들이. 끝나고 총선 끝나고 보자. 그게 이제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물러섰다. 윤석열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일일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응이 유종섭 임명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일제히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 없고 자기는 귀국식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거든요. 냈었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그걸 복한 거였어요. 네. 그걸 봤을 때는 큰 압박이 들어갔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이 터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압박이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굴복하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굴복해도 진심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더 큰 사단을 낼 거다. 그래서 어제는 조선일보에서 해야 된다. 총선 끝나고 지면. 네. 그 입장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하여튼 큰 그림이 진짜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흐름 중에 하나도 이거일 것 같아요. 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의협과 면담을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의사랑 그럼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의사 면허 정지 시위도 이제 미뤘었는데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2차 약속 대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접수를 안 했어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예정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훈 띄우기를 하다가 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걸 실패라고 보는 게 맞는지 일단 그거 하나랑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의대 증원 건은 사실상 총선을 위해서 윤석열이 기획한 윤석열 쪽에서 기획한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원래 구상은 그거였겠죠. 총선 전에 분위기를 띄워서 이거를 열어놔시킨 다음에 한방에 제압해서 국민의 박수, 갈채를 받는 거. 이게 원래 시나리오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힘 앞에 인간은 당연히 굴복한다. 네. 무릎을 꿇는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 자신이. 자기보다 힘센 사람 밑에 항상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자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윤석열의 최대 패착이죠. 네. 왜냐하면 의사들은 검사 못지않은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사 집단이. 그렇죠. 우리 뭐 대한민국에 1, 2등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정권하고 싸워진 적이 없다. 그러네. 이런 자신감도 있고 아주 보통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의사가. 국민들의 생명을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보다도 오히려 더 높으면 높았지. 엘리트 의식이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쉽게 보고 자존심을 건드리자 의사들이 물러설 수 없죠. 발끈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질질 끌려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윤석열은 아마 원래대로라면 항복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네. 타협할 생각도 없고 총선 끝날 때까지라도 밀어붙이든 나중에 뭘 어떻게 해서라든 굴복시키려고 했을 텐데 이것도 역시 압력이 있었겠죠.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럴 때 한동훈이를 띄워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충고가 있어서 한동훈이를 한동훈한테 이름을 한 거 아니냐. 협상을. 네가 먼저 말 꺼내라. 네, 네가 꺼내라. 그래서 네가 그거 해결하면 총선 분위기 좋아지고 너한테도 도움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얘기는 안 했어도 그런 식의 이제 전달이 가서 한동훈이 나선 거 아니냐 싶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가 이게 띄워준다고 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띄워주면 떠야 되는데 머리만 떠, 머리카락만. 발꿈치라. 네, 발뒤꿈치만 떠요. 몸 전체가 뜨질 않아요, 이 사람이. 함량이 부족해, 함량 미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될 것 같은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한동훈을 시키니까 한동훈이 가서 중재안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아. 타협안이나 중재안. 그럼 정말 대화 쇼만 하러 간 거네요? 네. 모르지, 이제 위에서는 가서 어떻게 잘 달래서. 네. 협상을 해보라고 해서 보냈을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 가서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네. 우리가 늘 봐왔잖아요. 그의 대화 방식을. 가서 또 막 잘난 체하고 의사가 무슨 얘기하면 반박하면서 막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이제 증언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의사들을 약올렸을 수도 있어요. 더 빡치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중재하는 없어. 또 게다가 그 의사들이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논평을 냈단 말이에요. 한동훈 만나고 뭐 가져온 게 없더라. 뭐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 좋은 면담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만나자던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이가 가서 쉽게 하면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파탄 내고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예측하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시켰으면 그야말로 고단수의 이 한동훈 죽이기고요. 한동훈 걔는 까면 안 되니까 가서 분명히 사고치고 이제 나중에 한동훈 칠 때 이것도 건수가 됐지. 한번 엿먹어봐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또 윤석열이 그 정도 머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한동훈이 좀 뭔가 해주길 기대하고서 보낸 것 같은데 한동훈이 이제 수준 미달의 인간이다 보니까 협상장에는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있어요. 한동훈이에요. 다 괜찮은데 한동훈은 보내면 안 돼. 협상장에는 무조건 협상을 깨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을 극심하게 할 거를 예상을 못했다고 쳐도 예상보다 의사들이 훨씬 더 강경하게 반발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어느 순간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던데. 아, 감정이 상한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인원만 조정하자, 인원 수만. 의사가 거의, 의사 입장이 거기까지 협상 안에 줬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뭔 개소리야, 협상 없다니까? 증언 문제는 아예 건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그래, 그럼 될 대로 돼봐라 하면서 그렇죠. 지금 다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뭐라고 이제 한계 지점을 넘어간 것 같아요. 임계점을 넘어간 거죠. 임계점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이거 끝까지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그 밀어붙이면 그렇게 돼요. 그럼 정부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 이 정도의 반발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대책으로 던져놓은 2천 명인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총선 전엔 무조건. 만약에 총선 전에 한동훈이가 뭐 한 1,000명이나 500명으로 타협을 갔다. 그러면 이제 잘했다 그러겠죠. 근데 약효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끌었어. 그러니까요. 초기에 시작했을 때 빨리 해서 협상을 했으면 오히려 뭐 윤석열 정권의 치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엄청난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타결해봐야 저것들이 총선 급하니까 서둘러서 타협했다. 그러면서 왜 그럴 거면 여태까지 이렇게 난리를 쳤냐 하는 욕을 오히려 먹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진짜 진퇴양난 아니에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결해도 문제고요. 해결 못하면 한동훈만 이제 꼴사나고 지는 거죠. 면담까지 하고 왔는데. 그럼 하여튼 걱정은 지금 병원에 진짜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진료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루빨리 해결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정부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방법은. 양보하면 이제 큰일 나죠. 총선 전에. 그러니까 한 2주 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의사들도 꺾을 생각이 없다. 의사들도 원래는 의사들이 지탄을 받았던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럼 지금 그 여론도 돌아섰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어쩌자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너무 무능하다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모하다. 그 협상을 하려면 처음에 의사들한테도 퇴로를 좀 열어주면서 설득을 해야죠.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 봐왔던 그 입틀막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어떤 협상 상대를 대하는 자세 이런 거에도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의사 집단의 이 상황에도 어쨌든 의사들의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저도 의사들의 이기심에 매우 분노하면서 이 사건을 시작했는데 지금 마지막이 되니까 의사들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또 사라지고 누구의 힘이 우세하냐 이런 싸움만 남아있는 국민들을 볼 때는 굉장히 지치고 피로하죠. 이걸 계속 보는 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동훈의 연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미지 하나 보실게요. 이제 어떤 자 이게 한동훈의 연설문인데 저거가 실제로 한 말은 아닌데 저걸 읽으면 한동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되게 마법 같은 주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진짜 정말로 저희는 진짜 저희를 정말 진짜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연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호남에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저희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저렇게 얘기하죠? 네. 저희가와 정말 진짜로를 빼면 아무 문장도 완성이 안 되는. 저 딱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진심은 최선은. 저희가 아니,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뭐 하나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내지는 뭐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가 뭐 또는 등등 뭐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할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 그게 딱 그 장면 떠올려 드라마에서 바람피고 나쁜 짓 한 놈이 애인한테 내가 잘할게 앞으로 잘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나 잘할게 정말 진심이야 최선을 다. 그 개뻥인 거. 네, 개뻥인 네. 그 말을 하는 게 딱 떠오르네요. 오버럽 때문에. 진심이 없으니까 저렇게만 나오나 그런 봐요. 것 같아요. 그때 대사가 딱 저래요. 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하겠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 저 영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 뒤에는 더 가관인데요. 저희가 정말 광주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저희는 광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 받고 싶다고요? 네,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미쳤나. 저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애정결핍이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진짜로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질문해야 되지. 네. 충격이 와가지고. 아, 지금 발언을 원래 평가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분과 다른 거고요. 아, 진짜 되게 중요한 자리였을 텐데 사실 좀 긴장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저 수준으로 준비를 했을까.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실 되게 거기 화나요. 있는 지지자들의 반응도 되게 흥미로운데 아무도 한동훈 연설 듣지 않아요. 와 우와 막 이러고 있고 한동훈만 혼자 떠들어요. 근데 모든 뭐 곳의 연설 장면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이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각자 하는 얘기만. 들을 말이 없거든. 알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지지자. 아, 제가 이제 각 정당의 대표들의 연설을 이제 약간 이렇게 편집해갖고 이어오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래도 이 연설이어도, 어쨌든 자기가 이제 뭐 그 연설자여도, 저기는 국민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만난 것처럼 서로 교류하고 얘기하고 눈빛 보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강약도 조절하고 내용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정말 뭐 감동받았다 이런 후기들이 나오는 건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뭐 어떤 느낌이냐면 환호해. 이 텀을 기다리는 것 같은 연설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잠깐 얘가 멈춰요. 그러면 와 이렇게 하고 내용이 없어. 그 연설도 여전히 없고 그냥 내용 없이 말하면 환호하고 이 연설장이 뭔가 자기를 환호하고 이런 장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그거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국민들 만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거지 새끼 같아요. 왕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저희 좀 사랑해주세요. 한표주세요. 믿어주세요. 구걸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함도 없을 거고 없고 좀 네. 있으면은 무릎 꿇고 빌 것 같아요. 네. 막 질리고 짜면서 울면서 네, 울고 절하고 뭐 가능한 얘기죠. 아, 뭐 그 말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요. 너무 빨라가지고 바쁘고, 톤도 일정하고 너무 연설은 리드미컬해야 되거든요. 힘이 실릴 때는 쎄 나가기도 하고 부드럽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질문도 섞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이 정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쓰는 단어도 몇 개 안 돼요. 아까 요약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진짜로 몇 개 없어요. 정말 잘 열심히 다 되는 기분이네 진짜. 아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제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한동훈 차라리 정치 꼭 해라 밑바닥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미천이 바닥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도 이제 한동훈을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한동훈한테 총선 패배에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도 같은데 한동훈을 날리면 윤석열도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범죄 공동체 아니냐 이러는데 총선 이후에 그럼 한동훈은 어떻게 네. 될까 좀 궁금합니다. 뭐 국힘당이 참패한다 만약에 네. 그러면 한동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날아가죠. 둘 다 날아갑니다. 동반으로 날아갈 거고요. 만약에 패배했다 참패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면 일단은 한을 날리겠죠. 윤석열도 한에게 책임을 물을 거고 국힘 내에서도 한동훈을 엄청 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총선 패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비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국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동훈을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싫죠. 너무 싫어. 네. 지금 엄청 욕 먹고 있잖아요. 저 자식 저거 뭐 맨날 셀카나 찍고 네. 다니고 저거 선거에 도움되는 짓은 하도 안 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놈. 이런 거. 그다음에 한동 깐적깐적되는 한동훈을 국힘당의 사람들이라고 좋아할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에게 쌓인 거 다 한꺼번에 네, 총선이 지면 총선이 지면 다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아마 몰매 맞을 거예요. 한동훈이 멘붕이 오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날리고 나서는 윤석열 공격하기 시작했죠.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패배하면 한 번에. 네, 한 번에 다치지는 않더라도 한동훈 날리고 윤석열 치는 쪽으로 네. 나갈 것이다. 근데 참패하면 둘이 한꺼번에 날아갈 것 같고요. 이래나 저러나 한동훈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나는 네. 죽는데 만약에 국힘이 승리했다라고 승리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전을 했다 총선에서 네. 재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격돌하겠죠. 너 왜요? 누가 공을 가져가냐? 누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권력을 차지할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현재 권력이고 한동훈 미래 권력 아닙니까? 둘이서 미친 듯이 싸우겠죠. 왜냐하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달라붙은 개떼들 있잖아요. 네네. 이 개떼들이 이제 서로 장홍을 겨루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한동훈은 어쨌든 총선 뒤에 날아간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러나 저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아 한동훈의 정신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지금 받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다가 네. 버려지면은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당할 거거든요 그동안.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상태는? 뭐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내담자라고 생각되니까 또 마음이 또 아플라고 하네. 내담자 아니에요.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 국민의 입장으로서. 왜냐면 지난 지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네. 된 이후에 모든 순간들이 지옥이었어요. 국민들한테는. 저 모습을 모든 뉴스에서 만나야 되는 국민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범죄자니까 벌을 받아야죠. 네. 당연히.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네.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불법 사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얼마 전에 대진연 촛불행동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법 사찰하던 국정원 요원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무분별하고 네.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요. 요즘 얘기죠. 네, 요즘 영화 얘기입니다. 얘기 아니고요. 네, 지난주 네. 얘기입니다. 네. 그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찰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조작사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선후배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을 사진을 딱 찍어요. 네. 그 다음에 보고는 뭐라고 하면 이거는 사상학습하는 장면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이런 멘트를 치고 암 환자가 그 사찰 대상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암을 앓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 이런 운동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스쿼트하고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체력 단련으로 기록하면 좋겠다. 그래서 스쿼트도 보고에 올려라. 이런 표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한 번 사찰당하던 대진연 학생은 네. 집 근처에서 집을 찍는 사진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진짜 범죄네요. 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지금 집에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정원의 주장은 영장을 받아서 북한과 연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정당하게 수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조작 사건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선생님도 아마 이런 불확지라고 해야 되나요? 사찰하는 모습들도 보신 적이 많을 텐데 이런 조작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좀 이따 궁금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이 조작 사건은 기본적으로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허위자백, 실토가 아니라 허위자백을 네. 강요하는 거죠. 사람 잡아다가 일단 패고 물고문, 전기고문, 뭐 온갖 고문을 다 해가지고 불어라.
윗선 불어라, 동료를 불어라, 뭐 이런 식의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여권에서 조작 사건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조직이 때릴 때마다 나와요. 때릴 때마다 조직도가 이렇게 확장이 돼.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조직 사건이 엄청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 고문을 없앴어요. 그리고 그 부천서 선거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서 고문했던 경찰관이 처벌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경찰 내에서도 고문을 기피하게 됩니다. 하면 특진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잖아.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고문, 물리적 고문은 자취를 감췄어요. 물론 네. 정신적 고문은 하고 있지만 물리적 고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면 허위자백을 받아낼 길 별로 없잖아요. 네. 예, 때려서 허위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조직사건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이제 비명이 나오는 거죠.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게 뭐냐면 사진, 녹취록 등의 간접 증거들을 일단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색영장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막 뒤지고 막 이러는 건데요. 그래봤자 뭐 나오겠어요? 가짜 조직 사건인데 없으니까 별로 안 나오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무리하게 막 아까처럼 엮어요. 막 뭐 녹취록의 일부 조작도 해요. 옛날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 앞뒤 잘라내고 통진당 그 사건 때에도 막 말을 막 지네 마음대로 바꿔서 그렇죠. 내란음모 사건이 그랬어요. 내란음모 사건 조작했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지고선 기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엔 법원에서 그걸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뉴스나 언론에는 조작 사건 간첩단 적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다 풀려나요. 법원에서 그렇죠. 기각돼가지고 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는 계속 내보내는 내보낼 수 있죠. 네. 일단 간첩단 적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간첩이 잡혔구나 여기까지. 근데 그 뒤에 이제 잠잠하고 조용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 그러면 다 이제 풀려나요. 증거 불충분 뭐 이런 걸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지금 조작 사건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시대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고 최소한 언론 플레이라도 하려고 하는 네.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가장 큰 목표는 언론 플레이겠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리스러워요. 네. 너무 황당해서 아 이런 게 국정원의 수사 방식이란 말이야? 진짜 그 멀리서 그거를 사진을 보면은 누가 봐도 그냥 건강 운동을 하는 장면인데 이걸 체력 단련이라고 이제 기소 의견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보기에도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빈약하고 왜냐면은 증거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특정해 놓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면서 다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보면서는 황당했는데 지금 종북몰이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은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중앙당에서 종북 관련된 현수막을 다 달아라 하면서 지침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 내주지 맙시다. 이런 문구의 현수막인데 네. 현수막을 중앙에서 지역에 다 이제 네. 달아라. 다 달아라 하고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 수도권 출마자들이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현수막이냐 지금까지 정책 민생 뭐 이런 걸로 계속 달아왔었는데 이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냐 이런 반응이라고 당연하죠. 그 사람들도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아까 저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요? 한동훈이 떠오르잖아요. 아... 윤석열과 그러네요. 한동훈이 맨날 했던 얘기 윤석열이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한동훈이 떠오르는데 아 이제는 종북을 얘기하면 한동훈이 떠오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아,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이 안 그래도 똥물 차고 있는데 네. 윤석열도 그렇고 두 사람이 최대한 선거전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당선되려면. 그래서 뭘로 승부를 봐야 되냐면 지역 공약, 인물 경쟁 이런 걸 먹고 이제 호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걸 딱 걸어버리면 윤석열 한동훈이 중심에 들어와서 이게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처럼 흘러갈 우려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념 선거인 것 같지. 네네. 그래서 아마 고배했을 것이고 저거 먹히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딱 보면 오히려 반감. 아우 저 지저분한 놈들 또 짓이다.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수막이죠. 내부에서도 알고 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국힘당도 느끼는 거예요. 거기 있는 현역. 네.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 거죠. 유세를 하려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저기 먹힌다고 생각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중앙당에서도 우선 철회를 네, 하긴 철회를 했죠. 정말 야 이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종북 공세가 전혀 안 먹히지 않는다. 안 심지어 그걸 써야 되는 사람들도 이걸 쓰면 안 된다라고 안 말리는 상황이니 참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걸 보면 민주당이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그치. 그러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민주당은 위축되고. 네. 민주당은 그러니까요. 아직도 겁을 먹고 위축되잖아요. 네. 국민들의 배포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네. 국민들은 전혀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성장했거든요. 네. 그걸 받아서 민주당도 좀 과감해져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냥 웃기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당하면 심리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네. 불안해지고 감시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대로 강력한 분노를 또 촉발할 수도 있죠. 너무 화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법적 불법 사찰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도 엄청나고 네.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심약하면 상당한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이런 일이 있어 이러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엄청 많죠, 지금. 국민들에겐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 일이. 국민들은 자기 일은 당장 아니긴 하지만 불법 사찰이 있다 그러면 또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혹시 우리도 나갈 때 사진 찍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조직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분노가 더 클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것들이 이제 막장까지 가는구나.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사찰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분노도 분노지만 두려움 좀 그렇죠. 두려움보다는 뭐랄까 그냥 일상적이랄까? 그러니까, 둔감해진 거죠. 네, 둔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이거 다 도청 당하는 거 알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편하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탄압을 할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핸드폰이 도청을 당해 지나갔는데 사진을 몰래 찍어 이거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국민들은 지금. 두려움보다는 그렇죠. 분노가 훨씬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민간인 사찰이 이명박 때 한참 논란이 돼가지고 국정원이 대공수자금 폐지된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다 축소해놓고 국민들 다 싸워서 얻어놓은 건데 아 얘네가 몰래 이걸 또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싸워야 되고 반드시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국정원이 해체당할까봐 그 조직을 자기 밥줄을 지키려고 일부러 더 조직 사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한동훈이가 뭐 자기가 총선 끝나면 대공수 사건 되살리겠다 그랬으니까. 아 그럼 뭐 신나게 지금 조직 사건 만들어서 국회 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들의 얘기, 그러니까는 사찰 당하는 몇몇의 얘기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직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그렇죠. 누구든지. 네. 누가 될지 모른다. 네, 그냥 누구든지요. 저를 사찰하다 하려면 만약에 제가 그 혐의자예요. 그러면 저랑 만난 사람만 만나야 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도 다 지금 사찰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국민을 다 사찰할 수 있는 명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의 주장은. 네, 어쨌든 이거 문제는 계속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월북하는 심리학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대학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남북 간 차이, 그 공부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에 가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수능과 내신 관리에 정말 목숨을 걸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그에 비해서 공부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라고 책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엔 차교육도 없고. 그럼 북한은 졸업하면 진로를 나라에서 배치해 준다고 하는데 남북 간의 이 진로의 고민 차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남쪽은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죠. 대부분 가죠. 대부분 가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다 가는데 빚을 내서라도. 예. 그 왜 그러냐면 안 나오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다들 가려 그러는 거고 또 갈 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것은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뭐 밥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훗날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부에 목을 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유럽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사교육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현저히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고졸인데 기술자가 돈을 더 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친다 이런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북유럽이나 북이랑 좀 비슷해요. 북한도 거의 그 소득 격차가 적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가 거의 적기 때문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없죠. 예를 들면 북쪽은 어떤 직업이 제일 소득이 높을 것 같아요? 광부 아닙니까? 광부? 농민? 힘든 일을 하는. 좀 어려운. 네. 예전에 들었을 때 광부였던 것 같아요. 어민, 어부, 광부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세요. 제일 세고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직업하고. 자 그럼 그런 이제 특수 직업을 빼고 나머지 직업들 중에서는 어떤 직업이 월급이 좀 많을까요? 우리처럼 의사?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다라고 하면 얼마 받을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북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급수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1급에서 10급까지 있는데 의사 처음 되면 10급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부에 국가시험을 봐서 공부해서 올라가야 돼요. 급수가. 그리고 또 재단사도 10급에서부터 1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급에 따라 월급이 나와요. 아, 모든 직업이. 네. 네. 그러면 시작은 다 같네요. 네. 의사가 10급, 의사 10급보다는 재단사 2급이 월급이 높겠죠. 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알고 싶으면 직업을 물어보면 안 되고 북에서는 몇 급이냐? 국가 자격이. 네.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 시험을 봐서 네. 그 하는 네, 거죠? 네. 승급을 하는 거예요. 경력 차이인 네. 거네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나는 의사가 못 됐어. 뭐 이번에 이제 뭐 재단사가 됐어. 인생 종쳤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그럴 이유가 없죠. 네. 뭐 의사나 비슷해요. 월급이. 네. 급수만 올리면 월급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적기 때문에 대학에 많이 진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북유럽이랑 좀 비슷해요. 자 그런 점에서 공부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남쪽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부모들의 이 불안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공부머리가 안 되는 애들까지 공부시켜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죠. 공부를 시키지 말았어야 됐어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 소위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네. 비율로 봤을 때. 뭐 압도적 다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근데 다 공부를 시키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좋아하는 공부도 아니거든요. 네. 좋아하는 영역의 공부를 시켜주면은 그나마 해볼만한데. 그것도 할까 말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 머리 없는 애들을 미친 듯이 사교육을 시켜서 출세시켜 놓으면 한동훈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윤석열처럼 되는 거. 네, 국가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국가의 도움도. 자 그런 상황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6년을 그냥 계속 가르치거든요. 같은 선생님이 네, 같은 선생님이 아이들. 타이밍이 안 바뀌어요. 네. 그 1학년 때 들어온 애들을 딱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부모 같겠다. 그러면 그 애들에 대해서 완전히 도사죠. 네. 마삭한 거예요. 선생님이. 완전히 마삭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체능 선생들이 반을 다니면서 노래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 가르치면 잘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걔를 딱 잡아요. 야, 너 노래 재능 있어. 동아리에 와.
노래 동아리에 이제 데려갑니다. 연습을 시키고. 너는 체육에 재능 있어. 체육 동아리 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 예체능 쪽을 뽑아가요. 또 다른 쪽에 재능 있는 애들도 뽑아가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니까. 선천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한 눈에 알아보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네. 어릴 때 이미 뭐 예술 쪽, 체능, 체육 쪽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북유럽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많거든요. 뭐 핀란드 교육을 그렇다고 칭찬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 접하게 해서 재능 있는 쪽으로 애들을 데려간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이제 걔들 기술학교고 그래요. 북유럽 애들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보통 적성, 진로 이걸 어려서 파악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쪽은 진로 고민 그러면 돈 되는 거 뭐지? 뭘 하면 돈 벌 수 있지? 또는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게 기준 아닙니까? 네. 기준을 돈에다 잡는 이유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왜 뭐 돈 더 벌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서열을. 그래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북쪽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냐 안 되냐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비슷비슷하게 주니까. 그래서 적성과 재능을 따지고 어려서. 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국가 기여도를 따져요. 국가의, 국가 기여도? 국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냐. 국가에서 어떻게, 얼마나 바라는 직업이냐. 네네. 왜 그러냐. 국가에서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사회적 인정이 따라오거든요. 존중이 따라오고. 칭찬받는 거예요. 남한에서 돈이 많으면 인정받는 인정받듯이 것처럼. 인정받듯이. 북은 네. 그런 걸 해야 인정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농촌이 지금 문제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많이 가야 된다. 그럼 북쪽 젊은이들이 막 농촌 탄원을 해요. 맞아요. 탄원하고 막 꽃다발 막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사람들이 와 훌륭한 청년들이야. 신문에도 실리고. 막. 인정받고 존중받잖아.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면 한동호처럼 농촌에 가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쪽을 많이 가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똑똑한 애들은 다 그걸로 가요.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 거죠. 핵과학이 핵에 대한 핵물리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로 또 막 가요. 칭찬받거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인정, 칭찬, 또 존중 이걸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느 사회에서나. 근데 그게 뭘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쪽은 돈인 거고 북쪽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얼마나 이제 기여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젊은이들이 진로 선택할 때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예 다르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춤을 잘 못 추는데 춤이 추고 싶어지거나 네. 이런 수 없나? 그러니까 뭔가 저 그런 게 많이 네, 물어봤는데 저, 된대요. 해도 돼요. 해도 된대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예능 동아리, 네. 그러니까 무용 동아리에 가고 싶어. 근데 재능은 학교에서 노래 쪽이라 그래서 노래 동아리 가라 그러는데 길을 쓰고 가겠다는 보내준대요. 아하. 본인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하다가 실력이 안 느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도태가 되는 거죠. 그 옛날 그거랑 똑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잖아. 네. 농구 황제. 네. 귀여이 야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갔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 메이저리그 가서 선수 맨날 삼진 아웃 당해가지고 그건 자기가 잘하는 데 그럴 수 있지. 마이클 조던이 결국 돌아왔어요. 그 일탈을 그 기회를 줘야 돼.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치, 난 분명히 도전하게 해준 거. 그치?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 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내가 못하는구나 깨달았고 네.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도 마련을 해줘야. 그렇죠. 이게 도전도 해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는 자기 재능에 맞는 쪽을 선택하지만 간혹 그렇게 아닌 쪽을 가고 싶어할 경우에는 보내준다고 해요. 사실 또 열심히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마이클 조던 꼴이 날 수도 있고. 있고요. 네. 어쨌든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요. 약간 슬픈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하고 싶어. 근데 아야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는 그만큼 대중이 없다. 이러면 사실 아이들이 풀이푹 죽고. 그래서 아까 북한에서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재능을 발견하면 선생님이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다 CA가 있잖아요. 그 클럽 활동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그냥 전 체육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 너 노르딕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노르딕 아세요? 몰라요. 스키 마라톤 네. 하는 거. 잘할 것 같아 왠지. 아, 스키로 하는 마라톤이거든요. 아. 그걸로 한 몇십 킬로 달린 네. 그 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그 노르딕이 네,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넌 노르딕을 잘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 선생님 꽝이에요. 제가 끈기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탁해서 네.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 초등학교 때. 네. 근데 문제는 언제 그만두냐.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돈이 많이 든다고 하거나 그치, 이러면 다 실패하는 그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재능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바이올린 있고 바이올린의 재능이 있다. 아이고 큰일 바이올린을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 걱정이 수심 깊어지시죠. 네. 바이올린의 그렇죠. 재능이 있어 미술의 재능이 있다. 근데 북쪽은 이제. 바이올린을 괜히 안 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다 줘요. 그리고 뭐 직장에, 다 구비되어 있다. 직장에도 저희. 다 있어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술 동아리에 들어가면 다 자기 바이올린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산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못하네 이런 건 네. 없죠. 어떻게 보면 체제적으로 당연한 이런 사회적 체제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연결지어 보면 우리가 흔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쵸, 그쵸. 거예요. 나라에서 배치된 대로 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그 졸업할 때 그래서 보통 이미 동아리 생활을 통해서 예술적이니 뭐니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직업을 써내라 그래요. 세 개를 희망 직장 세 개를 써내라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럼 세 개를 써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 개를. 근데 이제 안 되는 건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의과대학도 나온 적이 없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병원 의사 세 개를 썼어. 그럼 국가에서 그건 아무리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남쪽도 안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되죠. 의사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업 선택이 자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북쪽의 학생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걸 쓰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만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능에 재능이 있다. 그림 그리는 쪽에서 이미 활동을 많이 했다. 동아리 활동을. 그러면 창작사 이런 데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쓰겠죠. 세 군데를 그걸 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창작사 중에 하나를 네. 배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직업별 이런 편차,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네. 의식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수라든지 아니면 기여도라든지 그 직업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그럼 뭐 힘든 직업은 누가 써? 뭐 다들 좋은 직업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우선 그런 게 없는 거겠네요.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예를 들면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이나 이런데 거기도 다 고령화 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래서 이제 젊은 그러니까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계속 그래도 이 땅, 자기 고향을 지키자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운동 같은 거를 펼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죠. 노가다는 없어요. 그래서. 일용직. 일용직이 없어요. 일용직이 그 직업이. 네. 그래서 북쪽이 지배를 지을 때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빨리 많이 필요한 그 건설 노동자들이 없구나. 없어요. 아니 그냥 일상적인 건설 노동자가 없어요. 직업이? 그 직업군이 없어요. 건설 노동자 직업군이 없구나. 네, 그런 직업이 없어요. 그거에 써내는 사람도 없고 국가에서 그 배치하는도 없고 그렇죠. 없어요. 왜냐면 국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할 때 대체로 군인이 투입되는 거고요. 군인들이. 그다음에 모집해요. 예를 들어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운동 그러면 평양시에 호소를 하죠. 네. 정부에서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청년들 탄원해라.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막 자원서를 내요. 나 가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돌격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서 이제 건설하는 거죠. 건설 노동자 다 그렇게 충원하지 따로 직업이 있지는 않아요. 그 옛날에 집 지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 다시 탄원하고 막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경력직이 베테랑이니까 신기하네요. 네, 네. 그리고 북한이 또 특이한 게 정시 퇴근해요. 이건 이제 탈북자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 정시 퇴근 이 4번 먼저 하겠습니다. 정시 퇴근을 하면은 퇴근 후에 직장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는 문화 이거를 남쪽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 사람들이랑 있는데 왜 회식을 2차, 3차 새벽까지 하냐. 일이 끝나면 가족이랑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직장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져야 되고 같이 으쌰으쌰. 네, 회식이 필수인데. 탈북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더군요. 북한 특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아,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구나. 제가 옛날에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덜란드 국영방송하고. 네덜란드 국영방송하고요? 네덜란드 아, 국영방송이 왔어. 아, 진짜로요? 네. 네. 어, 카메라 들고 왔어요. 오, 네. 그 외국인들이. 네, 네. 통역 붙여가지고 우선 저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그 IT가 있는 삼성동 그런 데 있죠. 네. 거기에 가서 밤에 식당이나 술집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를 찍고 물어본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냐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가기 싫어서. 힘이 들어.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할 때 주요하게 했던 얘기가 권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직장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북유럽 사람만 해도 들만 해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알바 서빙하는 사람은 그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적성에 맞아서. 맞고. 택시 운전도 그게 자기한테 맞으니까 하는 사람이 많고. 네. 근데 한국은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그야말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한다기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집에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시간만 기다려야 돼요. 네, 그 끝나고 놀아야 되죠. 그래야 하루를 그,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하루를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숨통이 열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안 가는 게 이제 엄청나게 크죠. 아, 슬픈 이야기네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끝나면 다 집에 간대요. 왜냐하면 만족스러운 8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끝나면 다 집에 가지 저렇게 밖에서 안 논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술집에서 안 모이고 항상 집에서 모인답니다. 북한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문화예요. 네. 왜냐면 다 정시 퇴근하니까 갈 데 없는 거 아니까. 아니 아니 정시 퇴근하고 해도, 맥주 한 잔씩은 하고 간다는 맥주집은 거예요. 맥주집 갔는데 맥주집에 특이한 점이 맥주집에 의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서서 그냥 먹고. 한 잔만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시원해. 네, 네. 그냥 더워서. 아예 이해가 안 돼서 한 잔을 먹으면 두 잔을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직장 생활 내에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저도 그게 직장 내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끝나야 말할 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되는 시간이니까. 네, 우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직장 내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대충 직업 일하는 시간 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굳이 할 얘기 없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끝나야 할 얘기지, 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끝날 때만은 기다리지. 시간 좀 이따 끝나고 보자. 끝나고 얘기하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끝나면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집에 가면은 집에서 아내가 기다려줬다 반기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딱딱하다 보니까 바가지 긁고 막 이제 네? 또 뭐 이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것도 있고 네. 뭐 등등 겹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끝나면 집에 안 간다. 그리고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 놀러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간의 권태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네네 나가서 어디도 가야 되고 남들도 가는데. 이런 문화가 한국에 있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MZ세대인가? 하여튼 회식을 안 하는 문화가 또 막 생긴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대학가에도 예.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이거와의 차이는 좀 뭘까요? MZ세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울리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굳이 또 2차로 가서 마저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미 직장 내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하는 거죠. 네. 아, 우리도 맥주 한 잔으로 회포가 다 풀리는 그런 관계가 좀 직장 내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좀 특이한 게 정시 퇴근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보도에 나오면 뭐 전투를 벌였다. 네. 뭐 기간을 단축시켰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시 퇴근했는데 언제 일을 다 하는지 혹시 그 시간 동안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일반 직장은 노동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사무직 이런 직장? 일반 직장 노동자들도 만약에 남쪽처럼 일하면 삼중 노력의 영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남쪽이. 그 예전에 개성공단 운영하셨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사장들이 들어가서
화면을 보여줬다가 남쪽에서 일하는 걸 네. 이제 북쪽 노동자들이 그 화면 빨리 돌리지 말라 천천히 돌려라 네. 왜 이렇게 빨리 돌려 그 정도로 빨리 일하는 거야 남쪽 사람들이 막 손이 네. 북쪽 사람들은 좀 슬슬 쉬엄쉬엄 이제 느리느리 이제 그런 쪽에 노동 강도 굉장히 약하다 전반적으로 그거는 옛날에 일본에 있는 노총 노총 비슷한 노동운동가들이 가서도 이거 여기 너무 이 목가적이다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 쓴 책에도 그게 나와요 북쪽 노동자들 너무 목가적이다 왜냐면 북한 사람들 이제 만약에 8시 9시에 출근하면 2시간 후에는 배드민턴 치러 또 나가야 된대요 네. 그 운동 시간도 다 있어가지고 한가롭고 한가롭게 네,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너무 안 했어 아니,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 평으로는 자기네들 같으면 3명이 할 일을 8명이 한대요 그리고 그중에 몇 명은 말만 한대 옆에 서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네.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가들인데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네. 걸 만든 그때보단 좋아졌겠죠 그분들이 그걸 이제 증언했던 게 80년대 90년대 쪽이니까 근데 어쨌든 노동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국가적으로 열의가 바짝 올라서 뭐 60일 전투 무슨 전투 이런 걸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벌일 때에는 증산운동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목표 차넘 빨리 단축해서 하기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 운동에 돌입하는 공장은 좀 화끈하게 하죠 그 딱 그 지점에 한해서 근데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보면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영웅칭호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난행군 때 많이 그랬죠 굶고 일하느라 실제로 너무 빈약한 어려운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일부 사람들이 공장 기자재를 뜯어다 팔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앉아서 기계를 돌리다가 뭐 죽고 이런 경우가 이제 고난행군도 꽤 많았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과로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고난행군 때 주로 많이 있었던 일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무슨 전투니 뭐 이게 벌어져가지고 화끈하게 일할 때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적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노동 강도가 세지 않아요. 저희가 보는 남쪽에 이제 소개되는 보도들은 대부분 그런 막 돌격 아, 그런 거만 찍어서 보여주고 전투 막 이런 것만 보니까 건설 노동자만 있는 세상 같아요. 막 보면 혹사당하는 느낌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렇죠. 막 찬물에 막 들어가고 눈 오는 날 막 걷고 막 이런 장면들만 보니까 야 저렇게 세게 그 노동을 시키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돌격대 안 들어가면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하죠. 보기 힘든 장면인 거군요. 돌격대 들어가면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상은 정말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계속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것 그렇게 같은 느낌. 막 막혀지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른 보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일반 네. 노동자들은 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 오늘은 월북하는 심리학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북한의 정신장애. 아 이거 한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요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선생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